국립민속박물관 학예연구사 안정윤입니다. 오늘 제가 소개할 인물은 메주틀입니다. 상설 전시실 2관 한국인의 일상의 메주와 두부 코너에서 전시 중입니다. 벌써부터 쿰쿰한 메주 냄새와 짭조름한 된장 간장 냄새가 나는 것만 같습니다. 메주틀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메주틀은 메주를 만들 때 모양을 만드는 틀을 말합니다. 진열장 안에 있는 메주틀은 국립민속박물관 소장품입니다. 이 메주틀은 1989년 그 즈음에 구입하였습니다. 1900년대 초에 전남 함평 지역에서 사용된 것으로 보입니다. 보시다시피 재질은 나무이고, 네 개의 판자를 엮어서 사각형 모양을 만들고, 이음새 부분이 밖으로 튀어나와서 나무 못으로 고정하였습니다. 주로 집 주변에서 구하기 쉬운 나무로 만든 것으로 보입니다. 국립민속박물관에는 총 4개의 메주틀이 있습니다. 전시된 메주틀이 제일 크고 모양도 정사각형에 가깝습니다. 다른 메주틀은 이음새 부분이 맞물려 있는 것, 직사각형의 모양에 양쪽으로 손잡이가 있어 사용에 편리하게 만든 것도 있습니다. 대체로 역사가 오래될수록 메주틀이 크고 최근에 거실수록 작은 경우가 많습니다. 현대에 들어서 핵과적화되면서 장을 조금씩 만들게 되었고, 따라서 작은 항아리를 사용하게 되면서 메주틀이 작아진 것으로 보입니다. 메주틀로 메주 빚는 과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메주틀은 삶은 콩을 메주로 만들 때 일정한 모양을 만들기 위해 사용한 도구입니다. 메주틀은 주로 장을 많이 만들어야 하는 종갓집이나 농사를 크게 짓는 집에 있었습니다. 삶은 콩을 손으로 빚어 만들기도 하지만 메주틀이 있으면 모양을 일정하게 유지하고 빨리 만들 수 있습니다. 메주틀에 배보자기나 면보자기를 펴고 적당한 양의 삶은 콩을 꾹꾹 눌러 담습니다. 다시 보자기를 덮어서 묶어주고 손바닥으로 누르거나 발로 밟아서 모양을 내줍니다. 이렇게 모양이 잡히면 꺼내어 건조시킵니다. 그렇다면 메주는 언제 만들까요? 주로 10월 말부터 11월 초에 메주콩, 흔히 흰콩, 하얀콩이라고 하는 대두의 수확철이 옵니다. 농촌에서는 논두렁에 심었던 콩을 갈무리하고 음력 10월 말부터 11월경에 메주를 쓰게 됩니다. 메주콩을 준비하여 씻고 10시간 정도 무르게 삶아줍니다. 절구에 콩 모양이 남을 정도로 찢고 메주를 직육면체로 토닥토닥 빚어줍니다. 볕단을 깔고 빚은 메주를 올려서 겉면을 말려주고 어느 정도 마르면 공기가 잘 통하는 곳에 걸어둡니다. 주로 두 개씩 볏짚에 묶어서 처마 밑에 걸어두었습니다. 동짓달 금음 정도에 메주를 띄웁니다. 메주를 재운다고도 하는데 따뜻한 곳, 예전에는 아랫목이었겠죠? 한 켠씩 집을 깔고 메주를 놓고 따뜻하라고 이불을 덮어두기도 합니다. 이때 메주에 몸에 좋은 곰팡이들이 잘 피게 되고 메주는 완성됩니다. 장 담그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잘 띄워진 메주는 장 담그는 날을 정하고 미리 털어서 바람에 말려줍니다. 장 담그는 날은 주로 입춘 전에 합니다. 정월의 말날이나 돼지날, 손 없는 날에 담습니다. 신일에 장을 담그면 맛이 시다고 그날은 피합니다. 깨끗한 물, 소금, 숯, 마른 고추, 통깨를 준비하여 장을 담그고 40일 정도 후에 장뜨기, 장가르기를 합니다. 먼저 메주 건더기를 건져서 으깨주면 된장이 되고 남은 국물은 간장이 됩니다. 남은 국물은 달이기도 하고 달이지 않기도 합니다. 된장과 간장은 장독대 항아리에 두어 발효 숙성의 과정을 거칩니다. 1년 정도 숙성되면 먹기 좋은 장이 되어 모든 음식의 기본 맛을 만들어냅니다. 메주의 역사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메주콩 대두의 원산지가 한반도와 만주 일대라는 자연환경 덕분인지 우리나라의 메주 역사는 그 연원이 깊습니다. 메주는 한자로 시로 표기됩니다. 당시에는 메주의 의미와 함께 다양한 형태의 장을 포함한 개념으로 포괄적이게 사용되기도 하였습니다. 삼국지 위지 동이전에는
고구려 사람들은 장담극이에 뛰어나다 라고 하였으며 우리 장의 냄새를 고려취라 불렀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삼국사기 신문왕조에는 패백 물목에 장과 시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해동 역사에는 신당서를 인용하여 발해의 명산물로서 책성의 시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록을 통해서 볼 때 매주 혹은 장의 역사는 2000여 년 거슬러 올라가는 것으로 보입니다. 콩제배 매주 쓰기 장담극이 그 현장의 기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2015년 세종시 전동면 미공리 현지 조사를 통해서 콩 재배부터 매주 쓰기 장단 그는 내용을 조사하고 기록하였습니다. 박광곤님의 10월 24일 콩수확, 임백수님의 12월 9일 매주 쓰기, 이경애님의 2월 28일 장단 그기와 4월 22일 장뜨기의 과정을 기록하였습니다. 콩 재배부터 매주 만들기, 장 만들기, 장 가르기, 숙성과 발효의 모든 과정을 총칭해서 장담극이라고 하며 이는 국가무형문화재 제137호로 지정되었습니다. 장담극이와 김장은 전통적으로 집안의 일년지 대계였습니다. 그만큼 우리 음식문화의 기본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한국문화의 DNA가 매주와 장에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